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따 3시에 시청 광장에서 꼭 만납시다. 변함없이 365 기도회 계속 교회는 하고 있고요. 주일 밤 저녁마다 더 크리스찬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되는지 감사하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천국 갈 사람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간다 그런 마음으로 꼭 한 영혼씩 적어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인사할 데 없으니까 공유 눌러가지고 꼭 은혜 받을 사람에게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뭐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사용한 말 속에, 그분이 한 생각 속에, 그분이 가졌던 마음 속에 이미 그런 요소들이 다 나타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 결국 그게 그 말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를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으면서 딱 입력되시기를 바라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자, 이런 말씀 속에 벌써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도 참 신기한 말입니다. 시작.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거라. 좋은 것은 뭐하고? 취하고. 악은 뭐도? 모양도 버려라. 모양도 버려라. 꼭 그렇게 사셔서 건강하시고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생각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 빛은 무슨 빛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햇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햇빛과 달빛은 넷째 날에 나오거든.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 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거라. 창세기 1장 16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게 뭔 빛이에요? 저것은 햇빛.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여, 저건 뭔 빛이요? 달빛.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자,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분명한 거는 이 빛 또한 햇빛은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태양입니까? 햇빛을 바라게.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아하, 빛도 다양하구나. 아하,
빛도 다양하구나. 시작. 햇빛만 빛이 아니라 다른 빛도 있고 우리 행실의 빛도 있고 빛도 다양해. 두 번째 빛을 만드시기 전에 어두움은 그럼 언제 만들었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거는 언제 만든 거야? 저거는 언제 만든 거냐? 네. 이거, 이 상태는 그냥 있는 것이냐? 이것도 만들어진 것이냐? 그런데 아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들의 세계,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뭐 하셨으며? 가두셨으며. 아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에 갇혀 있다? 어, 그렇지, 그렇지. 타락한 천사들은 흑암에 갇혀 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는 몇째 날에 만드셨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 나와요. 근데 천사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천사들은 물질 세계,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구나. 이해가 됐죠? 자,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조금 더 유추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벌써 교만기가 말 속에 벌써 나오고 있잖아, 그죠?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저 말 속에 벌써 사단의 교만이 막 드러나잖아요. 제가 오늘 또 막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요, 진짜 그래도 참 나은 편입니다. 미국은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고 뭐 내리고를 떠나서 지금 나라의 존재 자체가 어려운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지금 이거 누가 만든 일이요, 이거? 팍푸팅.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걸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래. 아유, 이러면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구나. 이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어디 있다? 음부에. 인간이 죽어서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승사자한테 붙들려서 음부에 가는데, 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마귀가 있는 곳에 가는구나. 왜? 마귀가 음부에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옳지, 시작. 구원받고 죽는 사람은 누구 있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고. 그게 천국이고 낙원이고 그게 음부고 지옥이니 어디 갈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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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 한 구절 속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만들어서 인간을 지옥 가게 하느냐 그러는데 질문은 사실 몰라서 하는데 봐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곳이야. 천국은 너 가라고 만든 곳이고 그런데 왜 천국을 안 가고 자꾸 지옥 갈 마귀를 따라가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인간은 지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천국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왜 지옥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인간은 천국에서 나와야 돼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요. 아멘. 예, 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보세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마귀는 음부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가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낙원에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는구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알려질수록 좋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안 알려질수록 좋고요. 그래서 교회당은 화내요. 보세요 막 옆에 이게 무슨 막 다 창문이야 막 화내 이렇게. 이게 교회당입니다. 술집 가보세요. 춤추는 데 가보세요. 캄캄합니다. 막 다 커튼으로 막아버립니다. 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람 만나면 어이, 자네 나 교회에서 봤네. 이거는 말해도 괜찮아요. 어이, 자네 내가 술집에서 봤네. 불편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자꾸 어두움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세상은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누는 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나눔이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지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나눔도 양면인데 이것도 내가 네 박자로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빛과 빛으로 나누면 1등입니다. 양쪽이 다 좋아. 빛과 빛으로 나누면 1등, 어두움이 빛으로 나누면 2등, 빛이 어두움으로 나누면 3등,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나누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나눠 있을 때 그 나눈 곳이 빛과 빛이냐? 그럼 양쪽 다 괜찮아. 어두움과 어두움 다 안 좋아. 근데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이 네 박자를 탁 들여다보고 아 여기는 나눠도 괜찮다. 빛과 빛이다. 아 이렇게 나누어서는 둘 다 안 된다. 어두움과 어두움이다. 아 이건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안 괜찮다. 그렇죠? 자 이걸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 양이 양이 되면 1등, 1위가 양이 되면 2등, 양이 1위가 되면 3등, 1위가 1위 되면 4등.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부처님은 저렇게 말 못합니다. 공자님도 못하고 마호메트, 이만희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말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완전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자. 가만 있어봐. 저게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요? 응.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부처님은 아니고. 제발 좀 뭘 알고 얘기 좀 하세요. 제발 좀. 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떻게 계신 분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의 일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라. 그래서 이제부터 신이 있으면 교주가 있으면 꼭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이 교주를 하려면 천지는 창조하고 허소? 시작. 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뭐다? 헛거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든 마귀든 뭐 누구든 꼭 어이 자네 교주하려면 말이요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봐. 옳지. 시작.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교주한 또라이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다 교주로 만든 거지 본인은 교주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본인은 교주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죽어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누어 있음을 아시겠죠? 사람도 나누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 어두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게 마귀의 자식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딱 적어요. 딱 적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 천사들 마귀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가 있는데 나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 영적 세계와 육체, 물질 세계로 나뉩니다. 영혼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 육체의 세계.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몸뚱아리는 죽여도 몸의 세계, 영혼은 능히 죽이면 영적 세계, 영혼의 세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뚱아리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얘기해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요.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할 거 없는데 그런데 왜 두려워해? 쏟고 있는 거요. 악한 놈한테. 벌써 사람을 두렵게 하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쳐다보실 때 이 새끼가 어디다 눈 뜨고 이런 분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눈빛. 아니 보나마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눈빛은 무슨 눈빛으로? 사랑. 이거 봐라. 이게 옷 입고 나봐. 이거 주님 스타일이 아니오. 까르. 눈 까르. 이거 주님 스타일이 아니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공갈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람 겁주려고 막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데 그 문신이 되게 용이거든? 여러분, 문신에 천사 하는 분 봤어요? 그 허나 말아요, 그거는. 겁을 줘야 되니까 막 뱀도 아니오, 막 뭐. 그렇지. 뱀 갖고는 겁주기가 그렇잖아. 용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영적 세계든 육적 세계든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로 나뉘고 이 두 가지의 나뉨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구분이 되어지 어떤 것이든지 볼까요? 자,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들여다보면 둘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빛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벌써 단어가 안 좋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 두 살 밑에 남자는 다 죽인 사람들, 어두움의 자식들. 구분이 딱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사람, 빛의 자녀.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 하는 사람, 어두움의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면 네 박자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욕 안 얻어먹고 안 하면 1등, 욕 얻어먹더라도 안 하면 2등, 욕 안 얻어먹는데 욕을 하면 3등, 욕하고 얻어먹으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요? 욕 하나도 안 얻어먹어? 그거는 일본이 무조건 좋은데, 그거는 어디 지금 지리산 속에 숨어 있어? 욕을 하나도 안 얻어먹는 것, 이게, 아니, 나도 얻어먹는 욕을 여러분이 안 얻어먹어? 응? 그 얘기는요, 좋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요, 진짜 삶을요, 너무 표안나게 살았다, 그 말이요. 예수님도 뭐 얻어먹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 그치? 그치? 자, 욕 안 얻어먹고 안 하면 1등. 욕 얻어먹더라도 안 하면. 아, 그러니까 진짜는 몇 번이 좋은 거구나. 2번이 좋은 거구나. 2번이. 근데 문제는 이제 3번. 거기서 욕 안 오는데 내가 들이다가 요 놈이 나쁜 놈이구나. 요 놈이. 몇 번이 나쁜 놈이요? 3번. 욕하고 욕 얻어먹고 욕하고 욕 얻어먹고 욕하고 이거는 몇 번이요? 가만 있어 봐. 근데 진짜 3번이 나쁜 놈이요? 4번이 나쁜 놈이요? 3번이 나쁜 놈이네. 욕에서 욕한 거는 품앗인데 욕도 안 했는데 욕하는 건 진짜 이거 봐. 이게 그래서 네 박자가 이게 조금 지혜가 필요한 거요. 이게 네 박자가. 여러분, 욕하는 건 그 사람 소관이니까 그 사람께 맡기고 욕하는 건 내 소관이니까 내게 맡겨서 절대 뭐는 하지만 말자. 뭐 절대 뭐는 하지 말자. 그렇지. 절대 뭐는 하지 말고 살자. 욕은 하지 말고 살자.
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 또 반발이 와. 예수님도 욕했잖아요. 주님이니까 하고 우리는 아니니까 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예. 길게 보면 입에서 욕 나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예. 왜? 요거도 먹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오. 요거는 사람이 죽어. 그래서 그래요. 다 난 여러분을 위해서. 아, 욕에서 좋을 것 같으면 내가 설교 그냥 하겠어. 시작부터 욕으로 하지. 그렇잖아. 아니, 욕이 좋으면 생각해봐. 내가 보통 사람이냐고. 내가 그냥 할 사람이. 아니, 얘기잖아. 담배 펴서 좋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설교겠냐고. 빠로 대면서 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양과 이리 딱 나뉘죠, 그죠? 양과 이리? 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오. 마태복음 25장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자, 아까는 양과 이리, 이번에는 양과 염소. 그러니까 우리는 죄아장창 모여야 돼. 전부 성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집사람처럼 양씨로 바꿔야 돼. 죄송합니다. 아무 해당 없습니다. 이씨나 염씨는 아무 해당 없습니다. 자,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거는 빛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딱 보고 둘로 나뉘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저게 바로 어두움의 자식들의 언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빛의 자녀들이 하는 관점이고 언어입니다. 한 사건을 보고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보는 관점이 확 차이가 나죠. 이제 자, 이걸 몇 개 더 해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이 있으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짜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다 못하였다 하더라. 이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빛의 자녀가 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 고기 넣는 걸 훔쳐 가밀어라. 이게 어두움의 자식들이 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아시겠죠? 어떤 사건들이든 딱 보면 빛의 자녀가 보는 것과 어둠의 자녀 보는 것이 확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다른 곳에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하더라? 뭐하더라? 믿더라. 이게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벌써 반문이 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나뉘죠. 자요, 잘 보세요. 사용하는 단어나 말이 다릅니다. 빛의 자녀들 믿더라,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라. 빛의 자녀들. 자, 어둠의 자녀들 순종치 아니하고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거늘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말이나 행동이 벌써 차이가 확 나지 않냐. 뭐 서울역 서울 시청 앞에 뭐 또 퀴어 축제인가 뭔가 뭐 그 동성애자들인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냥 쳐다봐봐. 그 빨가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 다 그만두고 뭐 법이고 뭐고 옳고 다니고만 벌써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거기 있다고 해보세요. 잘했다. 아이고 나도 벗고 나가야겠다. 아유, 아, 아. 그냥 봐도 알잖아. 쓰는 단어만 봐도, 하는 행동을 봐도, 에? 사용하는 말만 들어도, 하는 행동만 봐도 구분이 다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주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잡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 함께 앉았습니다. 자,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 듣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게 이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세요. 예수께 들으시되 건강한 자에게 온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언행, 말과 행동은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사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거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도 받고 네가 한 말로 네가 정죄함도 받으리라. 알겠느냐? 왜? 갑자기 겁이 확 나? 왜 이렇게 숙연해졌어? 네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네 말로 정죄도 받으리니 절대 뭔 말만 하리라. 좋은 말만 하리라. 절대 좋은 말만 하리라. 시작. 근데 뭐 남한테도 아니요. 그냥 신랑한테나 좋은 말 하세요. 그냥 이런 세계적으로 잘생긴 양반이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오드리 헵본보다 더 이쁜 것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응? 그냥 욕을 하세요. 그러면 욕을 듣다가 저게 욕이요. 칭찬이요. 저것이 지금 뭔 소리야 저것이. 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미친 이러면요. 내가 왜 미쳤냐 미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욕도 좀 연습 좀 하고 해봐 그냥. 어? 아이고 날씬하기로 치면은 그냥 세계적으로 날씬한 것이 그래 버려 그냥. 아이고 착하기로 하면 그냥 마리아보다 더 착한 것이 그냥 그렇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네 말로 정죄함. 생각과 마음과 말에 대한 별별 말들이 많지만 이렇게 귀하게 정확하게 말씀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세상은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런 말 정도는 하더라고요. 말대로 된다. 삼사 일어나라.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그러나 백 번 생각은 뭐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악한데. 왜 생각 자체가 악합니까? 바로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나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울왕이고 신약에서 가장 나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룟유다인데 이유 볼래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번뇌하면 안 됩니다. 왜? 번뇌의 소스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마음도 구분이 되고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도 구분이 되고 결국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도 구분이 되니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에? 도적놈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결국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빛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빛으로 살다가 결국 천국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천국 상속하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강도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강도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자, 비방하는 강도니까 좋은 강도요 나쁜 강도요? 말할 것도 없지. 벌써 단어가 나쁘잖아.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또 다른 강도 봅니다. 이 사람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비방입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네 말대로. 그런데 다른 강도 봅시다.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강도가 구원받아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해 내가 너 열둘 택하지 아니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열둘이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세상에 세상에 열둘 중에 하나인 마귀. 그때는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행동이 되는 걸 보세요. 결국 말이 뭘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테 얼마 줄래? 하니 그가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나 다를까 24절을 또 넘어가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결국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게 노아입니다. 자, 근데 이 노아를 보고 어떻게 구분되나 봅시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 구분이 저렇게 확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자 함의 행동을 보고 샘과 야벳의 행동을 보았죠. 결과를 봅시다.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 말 한마디가.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노라. 아니 저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인데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 저주가 그러니까 그 말 하나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인데 그런데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저 말대로 되어지고 오지 않았냐? 그 얘기죠.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이렇게 구분이 중요한데 아직도 못 깨닫겠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고 구분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이요? 주님 편이요? 빛 편이요? 사탄 편이요? 어두운 편이요? 에? 에. 자, 그 선택하는 장면을 또 한번 볼래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냐 마귀냐 교회냐 세상이냐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보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증거고 창세기 31장 29절 보세요. 신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걔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편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참하지 말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증거입니다. 주여 내게 그런 증거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선 내가 빛의 자녀인 증거를 주시옵소서.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따 3시에 안 올 리가 없어. 그런 악법을 나라가 만들려고 가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빛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요 이걸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저 동성애 악법 막자고요.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그런데 광주는 비 오는 날 3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야. 비 오는 날 우리 충청도가 호남보다 못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올게요 안 올게요? 에? 뭐요? 어때요? 올게요? 안 올게요? 갈게요? 아유, 막 소리쳐서 이제 우리도 우리 충청도도 소리 좀 내자. 아멘 좀 크게 혀. 알았어요? 에? 아는 양계 두 손을 가슴에다가 한 사람이 악하게 쓰임받으면 그 악함의 결과가 엄청나고
한 사람이 의롭게 쓰임받으면 그 의로움의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